박수 치지 마. 참. 아, 왜 그래? 괴물 안 좋다. 내가 누군지 알아? 아, 왜 그래?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맛박이 골목 대장 맛박이를 먹어봐. 가 말이야, 너들도 다들 알겠지만은 우리 마누라가 임신 5개월째야. 그렇지. 근데 임신 5개월째면 말이야, 요즘에는 그 입체 초음파인가 그걸 보게 돼 있어. 입체 초음파를 보면 말이야, 애들 발가락, 손가락, 얼굴 형태까지 다 볼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지난주에 입체 초음파를 봤어.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무조건 아들이어야 돼. 아무튼 말이야, 애가 태어나면 말이야, 우리는 모유 먹일 거야. 왠 줄 알아? 모유를 먹이면 말이야, 애기한테 필요한 영양소들이 다 들어있어. 거기에다가 제일 중요한 엄마의 사랑까지 들어있어. 그래서 모유 먹일 거야. 아, 이쯤 되면 말이야, 나 말고 얼빡이 알아봐야 되겠지? 네. 불러보자. 하나, 둘, 셋. 얼빡! 뭐야 이거? 오늘 관객 이상해. 맛박아. 왜? 준영이 형이 패션 7080 나올 때마다 왜 맨날 한 곳을 가렸는지 이해가 간다. 야, 민망하다. 근데 말이야, 너 왜 이렇게 눈 밑이 꺼매? 나 좀 전에 오지연하고 뽀뽀했잖아. 그 뒤로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혀도 굳어가고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냐? 야야야, 걱정하지 마라, 다 괜찮아. 네가 어떻게 아냐? 우리 마누라 괜찮던데? 아, 알겠다 알겠다. 야! 뒤에서 얼빠기가 이 옷 입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길래 잽싸게 갈아입고 나왔다. 원래 지난주에 UCC에서 발레빵을 내가 하게 돼 있었는데 내가 몸이 안 되니까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해주는 거요. 얼마나 착해. 계속해. 이거 봐라. 그렇지. 그러고 보니까 말이야, 내가 이쯤 되면은 지쳐가지고 힘든데 오늘은 내가 안 힘들고 너덜 힘든 것 같다. 얼빠가. 아우, 오늘 날이 아니다 진짜. 대빠가. 이상한 것만 시키냐 나로. 야, 내가 그렇게 쉽게 갈빵이 부르겠냐. 대빠가. 대답해라. 대빠가. 왜? 마빠가. 왜? 내가 한마디만 하자. 뭐? 갈빠가. 야,
안녕하십니까. 어. 여유로운 삶, 정확한 어. 대사. 절대로 한 번도 여태껏 어. 숨을 아니, 헐떡여 본 적이 없는 여러분들 귀염둥이 갈빡입니다. 어. 왜? 얼빡이 죽을라 그런다. 오랜만에 코너가 초심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개그맨은 여러분들이 박수 치시면 더욱더 빨라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나게 보내주신 멋진 동영상을 소개해드리는 순서입니다. 너무너무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아, 박경숙님이 보내주신 동영상입니다. 아, 한 5살짜리 아이가 침대 위에 멋지게 앉아서 이 멋진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름하여 오뚜기 맞박이가 되겠는데요. 오늘 개콘에 9개월 만에 멋지게 복귀를 한 이명필씨가 시범을 보여주시겠습니다. 형필이요! 자, 첫 번째 오뚜기 맞박입니다. 갑니다. 동생이 침대 위에 앉아 있고 누난가 옆에서 이렇게 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 아이는 끝까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옆으로 가도 이 동영상입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1번입니다.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예. 잠깐만요. 2번입니다. 김기용님이 보내주신 동작입니다. 이름하여 갓기도 맞박이 김준호, 홍인교, 이상구 씨가 시범을 보여줍니다. 얘들아. 갓기도 맞박입니다. 이거 때린 것도 아니고 안 때린 것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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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가으로 2번이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장가으로 3번. 내가 누군지 알아? 뭘 알아? 알긴 알아. 뭘 알아 임마. 뭘 알아 알긴 알아. 아직 동영상이 남아있는데. 갑시다 갑시다 여러분. 갑시다. 일어나 일어나. 참가번호 3번입니다. 양정열 씨가 보내주신 합기도 맞바이가 되겠습니다. 도장에서 보내주신 동작인데요. 정말 너무 멋진 모습 보여줬습니다. 인사. 어이. 어, 동영상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게 첫 번째 동작. 자, 두 번째 동작 들어갑니다. 이게 두 번째 동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동작입니다. 완벽한 재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3번이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점점 맞박이의 기술이 고난이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참가번호 4번입니다.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맞박이였습니다. 유영준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비보이 맞박입니다. 예! 비보이 맞박이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빨리. 선택이 이미 나와 있는 것 같은 빨리. 그런 눈빛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뭘 알아 알게라.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이 4번을 고르시면 맞박이는 몇 번? 다음 주 맞박이는 비보이 맞박입니다.